넌 영원한 흙수저야 이 새끼야. 돈 없으면 애라도 낳지 말지. 우린 도대체 뭐하러 낳았냐고. 우리 집 빚이 자그마치 4억이야 4억. 걔 도신그룹 회장 아들이야. 금수저 중에 금수저지. 너하고 동갑이네 집에 가서 그 수저를 밥을 세 번만 먹어. 걔 부모가 네 부모가 되는 거야. 그 수저를 항상 들고 다니나? 운명을 바꿔볼까 해서요.